정말 폭염으로 날씨가 뜨거운데요. 뜨거운 날씨만큼 열정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싱글탑 센터 이한준 세일즈 마스터님 스피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쌀과 도자기가 유명한 고장인 경기도 이천시에서 애터미를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이한준입니다. 저의 선서는 한상현 총장님과 진호 본부장님, 박경훈 국장님, 김설량 팀장님이며 스폰서의 지시만 내게 힘을 받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과거, 현재 직업과 애터미를 만나게 된 사연, 앞으로의 다짐, 목표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6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마지막 근무지인 경기도청의 투자유치과장 서기관으로 2년 전에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향인 이천으로 귀향해서 가볍게 농사 지으며 제가 좋아하는 탁구 운동을 하며 후진도 양성하고 이천시 탁구연합회장의 꿈을 갖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이천 고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쉽지는 않네요. 기존의 조직의 카르텔을 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저의 한 해가 식당하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투자만 하면 되겠지 저 혼자만이 생각하고 그래 식당하자 쉽게 승낙 후 장문의 씨암탉이라는 간판을 걸고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와 저와의 갈등이 좀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아내 말고 두 명은 있어야 원활히 돌아갈 것 같아 보이는데 인건비 때문에 아내는 제가 식당에 와서 식당 서빙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경험도 없고 물 한 잔도 받아 먹기만 했지 누구를 위해 물 떠서 준 적도 없는 사람 보고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하라면 할 것 같냐고요. 이런 갈등과 갈등 속에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여충령 사장님이 우리 식당 직원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틈만 나면 애터미 제품은 너무 좋고 값도 싸다고 소개하기에 처음에는 다단계는 말하지 말라 완강히 거부했었죠. 또 집에 제가 차를 태우고 가다가 또 애터미 얘기합니다. 애자를 꺼내면 차에서 내리라. 이렇게까지 완강히 거부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충령 사장님은 저의 꾸지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터미를 계속 소개하고 또 소개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나요? 아내가 서서히 빠져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애터미 동영상 30회 본다면 해모임 한 박스 준다고 꼬시기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 30회를 완주하고 해모임을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박경훈 국장님과 김설량 팀장님, 이광석 판매사님이 번갈아 오가면서 열 번 쥐가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정신으로 저에게 설득과 설득의 반복 속에 제가 애터미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습니다. 이왕 애터미를 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3개월 정도 애터미 회사의 재무구조, CEO의 마인드와 사회적 위치, 사회적 공헌도, 국가 기여도 등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알아보면서 석세스 세미나와 원데이 세미나, 특히 복음 사경회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분명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지만 이와 유사한 타 다단계 회사와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했을 때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받으면서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애터미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스폰서가 주관하는 지역센터 세미나에 꼭 참여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애터미 전 제품을 바르고 먹고 사용하며 애용하겠다. 또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변 지인들의 잘 알려줘서 가입하게끔 하고 애터미 시스템에 참여시키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미래에 균형 잡힌 삶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께 확실히 말합니다. 애터미는 미래의 먹거리다. 사랑하던 아들, 딸에게 물려줄 확실한 자산이다. 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저의 목표는 1년 동안 팀장, 1년 안에 팀장, 3년 안에 국장직을 향해 열심히 할 것이며 또한 목표는 애터미 센터를 이곳 이천에 설치하여 이천에서도 애터미 정신을 보급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 활동하다 보면 힘들 때, 지칠 때 이 글을 상기해 보시라고 글을 보내드립니다. 철학자인 칸트의 명언이신데요. 한 가지 뜻을 가지고 한 가지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한준 세일즈 마스터님, 시스템 안에서 크게 성장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모란탑센터 소속 강문주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문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상영 총장님 산하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이죠. 저는 성남 모란탑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듯 먼 전주에서 애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성남에서 쭉 살아왔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이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임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권유로 애터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딱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마침 코로나도 터지면서 애터미의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에게 기회였던 것 같아요. 모든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디 발이 묶여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이 세미나를 집에서 제가 직접 들을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힘과 희망과 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가장 놀라웠던 건 10년 동안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시스템 소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출산하기 전에 딱 10년 동안 회사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출산하고 육아를 하면서 저에게 돌아온 거는 경단녀였습니다. 경렬, 경력, 단절 여성. 근데 애터미는 그 방 세미나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딱 10년만 애터미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제 인생 즐기면서 살자라는 그 꿈을 갖고 애터미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센터도 멀고 이 연고 없는 전주에서 저의 애터미 타겟은 딱 세 그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 엄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어머니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 엄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공통사가 있어서 공통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이 엄마들과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쉽게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엄마들을 자주 만나면서 저희 아이가 쓰는 애터미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SNS 인스타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애터미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만 3살인 저희 딸인데요. 저희 딸은 태어났을 때부터 애터미 제품을 쓰는 애용자였습니다. 애터미 제품 하면 키즈 이름만 붙은 제품만 애터미 제품이라고, 아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아이에게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 세라베베 제품들을, 세라베베 라인을 아이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세제나 세탁세제나 이제 아이 젖병 닦는 세제도 안심할 수 있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이런 식품들도 뭐 원당, 간장, 미네랄, 해양심충수, 짜장, 특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고등어랑 착한 왕도자 만두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애터미 제품들을 아이가 지금 꾸준히 사용하고 아이 엄마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3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는 애터미 제품들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타겟은 아파트 어머니분들을 제가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요즘 뷰티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제품 체험을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들한테 애터미 제품과 애터미의 회사에 대한 비전을 알려드리니 어머니들도 어머니들도 기존의 애터미를 더 알고 있었던 분들이 많아서 더 쉽게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예전 몇 년 전에 애터미 제품을 써봤는데 제대로 된 제품 후원을 받지 못해서 쓰다가 중단하셔서 그냥 안 쓰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스킨케어, 뷰티케어도 해드리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니 너무 좋아하시고 더 많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아파트 단지 어머니분들과 뷰티케어를 통해서 계속 제품 체험을 해두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척은 솔직히 저 혼자 하기에는 전제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말 주변도 별로 없을 뿐더러 너무 어려웠던 과제였는데요. 그래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기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다 여시진 않으셨지만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셨어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신뢰를 쌓다 보니 이제는 어느 날부터는 제품 주문을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세 그룹의 타겟이 있는데요. 가장 저의 주된 타겟은 아이 엄마들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들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육아 걱정, 그 다음에 일자리 걱정이 딱 제가 하던 고민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이 엄마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엄마들이 아이 엄마들이 그리고 이렇게 저와 같이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얘기를 하면 애터미 사업에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성장을 하루빨리 이 엄마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올해 12월에 세일즈 마스터로 시작해서 2024년에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24년 5월에 이제 사랑방을 차려서 이 전주에서 더 탄탄하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경단녀인 엄마들의 희망이 되고 함께 꿈을 키워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 안에서 꼭 큰 성장하셔서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정말 원하는 꿈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천 글로벌 탑센터의 난감인 샤론우즈 마사님 나와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에터미를 만나서 백조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 글로벌 탑 센터에서요, 조식일 총장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재우, 한명순 센터장님과 함께, 에터미를 사업을 열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뜨거운, 태양도 녹일 수 있을 만큼, 그런 열정적인 에너지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에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에터미 사업이 저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친구로부터 들은 에터미 사업,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로 저 또한 석세스 세미나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씀에 가슴에 정말 울림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한 두 달 정도를 고민하고 또 에터미를 제가 처음 접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와 모든 또 스폰서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에터미 사업을 본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어떤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빨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꾸준함이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꾸준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터미 사업을 꾸준하게 매일매일 행동하는 그런 리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는 저보다 훨씬 멋지고 그다음에 에터미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 꿈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에터미를 통해서 나의 꿈, 그 다음에 가족의 행복을 같이 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을 두 달 전에 만났는데 지금 현재 8월 하반기에 세일즈 마스터 도전 계획을 잡고 같이 함께 뛰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자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선호하시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림바디 킨이라는 팀명으로 쉐이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기능 식품으로 지금 체지방 감소에 힘쓰고 있고요. 조금씩 달라지는 나의 모습에 소비자분들이 많이 흡족해하고 계시고요. 몰랐던 에터미 제품에 대해서 다시 조금 신뢰가 쌓이고 제품의 절대 제품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피부에 이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우리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내가 제일 예뻐라는 팀명을 가지고 스킨케어를 하고 이브닝 케어도 하고 를 통해서 또 달라지는 나의 피부, 또 여름에 뜨거운 태양에 칙칙해지는 그런 피부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트러블이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에터미 제품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소비자분들이 이런 제품에 흡족해하고 그 다음에 에터미 비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8월 하반기에 도전하시는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하루에 계획을 세워서 10분대를 같이 함께 파워비타 에너지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면서 제품을 설명을 하고 애터미 비전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사업자분들을 센터로 초대해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무난히 판매사 도전에 같이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사장님을 또 계속 안내해서 내년에는 같이 함께 저와 함께 저는 본부장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파트너 사장님을 국장까지 안내하는 그런 같이 함께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멋진 리더님으로 성장하실 거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도네시아의 바탐 탑 센터에 계시는 메리 리산티 세일즈 마사님 나와주세요. Halo, selamat pagi semuanya. Perkenalkan nama saya Mary Lisanti dari Atomi Batam Top Center. 네, 안녕하세요. 저는 Batam Top Center 소속 Mary Lisanti라고 합니다. Sponsor kami adalah Lee Hyang Suk Samasenim, Choi Yunja Serum Masenim, Kong Ilpyo Diamond Masenim, dan juga Kong Jayon Diamond Masenim. 저희 스폰서는 이양숙 본부장님, 최윤자 국장님, 홍일표 팀장님, 공다영 팀장님입니다. 네, di sini saya ingin mengucapkan banyak terima kasih kepada semua sponsor-sponsor kami yang dan juga kepada suami saya Han Dong Myung yang sekarang sudah sehati dengan saya menjalankan Atomi. 네, 저는 일단 스폰서님들 네, 라니 사장님. 너 메리? 라니. 오케이, 란쥬 라니야. 오케이, 란쥬 란쥬. 라니 putus-putus tadi, putus-putus. 오케이, 사 란쥬야. 다시, 오케이. 나 ini dibuktikan suami saya pergi ke Korea yaitu ke Bundangtok dua kali untuk belajar tentang sistem Atomi dan kemudian pulang ke Batam kami menerapkan yaitu program skincare. Try skincare gratis di center kami ini. Okay. 저희 남편 한동현 사장님은 한국 두 번 방문하고 나서 저랑 같은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담 탑 센터에서 저희가 무료 스킨케어 체험을 합니다. Dan program ini sangat berhasil sekali, sangat membantu sekali karena banyak sekali partner-partner baru yang datang ke center kami. Dan pada saat mereka datang ke sini, kami menjelaskan sekali lagi sebenarnya Atomi itu apa dan visi Atomi itu apa kepada mereka. 이 체험을 통해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새로운 파트너도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킨케어 체험을 하면서 저희도 Atomi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Okay. Kami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yang sebesar-besarnya kepada sponsor kami sangat luar biasa yaitu Hong Il Pyo Diamond Masenim yang khusus 2 minggu berturut-turut mengadakan seminar di Atomi Batam Top Center. 그리고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오셨던 저희 스폰서 홍일표 팀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Beliau mengajari semua tentang Atomi dan visi Atomi sehingga kami di sini berani mempunyai impian dan yakin kami bisa sukses di Atomi. 팀장님 강의를 매일매일 듣니까 저희가 애터미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Panel-panel kami ini banyak sekali dari kalangan kurang mampu yang biasanya tidak berani bermimpi, tapi setelah mendengarkan seminar dari Hong Il Pro Diamond Masenim,
mereka berani bermimpi dan mewujudkan impian mereka di Atomi. 애터미를 통해서 저희 꿈을 이루어질 수 있고 애터미에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Sekarang ini kami juga mengadakan yaitu program Slim Body Challenge untuk 2 bulan dengan peserta 13 orang tetap pertama ini. Dan kami yakin program ini juga akan berhasil dengan baik. 현재 바텀탑 센터에서 슬림 바디 챌린지도 합니다. 13명 참석자랑 두 달 동안 할 예정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Kedepannya kami Atomi Batamtop Center akan terus melakukan program try skincare gratis, kemudian juga body change challenge. Karena kami yakin program ini akan berhasil dan kami berjanji Atomi Batam Tech Center akan menjadi center terbaik. 네, 앞으로도 이렇게 바텀탑 센터에서 저희가 무료 스킨케어 체험 그리고 슬림 바디 챌린지를 계속할 겁니다. Terima kasih atas dukungan dari para sponsor kami semua. Sarang Hamida, Atomi Indonesia. Ayo, ayo bisa. 네, 다시 한번 저희 스폰서님들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애터미 아요 아요 비사. 네, 감사합니다. 재심 합력으로 글로벌 빅 리더가 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승급 달성 스피치인데요. 오토 판매사,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애터미의 꽃이라고 하죠. 네,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신 사장님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사 사랑 나눈 탑 센터의 김혜원 다이아몬드 마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암사 사랑 나눈 탑 센터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혜원입니다. 저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시 본부장님 산하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애터미를 알려주신 분은 교회 권사님이신 장유진 팀장님이시고요. 그때 당시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업무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었습니다. 부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소비자 구축을 하다가 저보다 더 먼저 애터미 비전을 알아보고 전업하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셨고요. 저랑 함께 또 부업으로 진행하는 파트너 사장님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애터미만 즐겁고 신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가 2023년 상반기까지 오토 판매사 입성을 꼭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목표는 날짜까지 정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2023년 6월 상반기까지는 오토 판매사 입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목표를 세우고 그때 다시 본 영상은 김연수 임페리얼님의 초기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 나부터 다시 뛰자 1일 목표 세우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 5월 하반기 오토 판매사 달성되었다고 본사에서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애터미를 알려주신 장유진 팀장님께 맨 먼저 알려드렸더니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마음도 뿌듯했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업을 할 당시는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걱정되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그리고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 걱정은 그냥 저의 걱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전업을 한 날로부터 정말 눈꼽새 없이 갈 데가 너무 많고 너무너무 바쁘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은요.
매월 들어오던 월급 없이 과연 내가 괜찮을까? 우리 가정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가정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사업하라고. 왜냐하면 애터미 비전을 남편은 제가 이제 그 세미나 초대를 했었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뿐 아니고요. 파트너 사장님들과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빙고가 자꾸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득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또 그 몰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이건 정말 몰입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전업 전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이상훈 국장님하고 제 친구인 파트너 사장님하고 베트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차. 근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는데요. 정말 굉음을 내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아,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저 비행기가 날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구나.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뜨더라고요. 제가 이 네트워크가 솔직히 그 사람들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에 결국에 하늘을 날게 된 그 비행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저는 저희 팀은요 매주 월요일마다 줌 미팅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 센터장님이신 김순희 센터장님께서 이런 리더 메시지를 해주셨습니다. 기회는 내 옆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순간 박한길 회장님의 진주 조개 캐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 멀리 있는 진주 조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서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더 힘을 내고 가까이서부터 지금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소비자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있지 않을까, 또 내 계부도에 있는 소비자들 또는 내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열심히 터치하고 있고요. 저의 목표는 제가 오토 판매사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오토 판매사 입성을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뛸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현장에서 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관계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시너지 팀의 목표가 있거든요. 지금 함께 줌미팅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 또 저에게 애터미를 알려준 장유진 팀장님 모두 빨간 드레스 입고 크루즈 여행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탑 화이팅! 시너지 팀 화이팅! 김혜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 꼭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셔서 가족분들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리더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글로벌 탑 조회죠. 안 들리세요? 음소거 됐어요. 네. 잘 들려요? 지금은? 네. 네. 탑 그룹만의 정말 그 멋진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우리 지금 현재 약 6개의 언어로 지금 동시 통역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그 탑 그룹만의 굉장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조회, 글로벌 조회, 수요 조회는 반드시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면 여러분의 사업에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내만 이 사업을 신경 써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해외 사업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센터에서 듣고 계신 분까지 이렇게 쭉 합쳐보면 약 한 350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참석률이 굉장히 지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지금 전체 탑 그룹의 그 이렇게 리더들만 따져도 한 제가 볼 때는 다 참석하면 거의 천여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천명 가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 그러면 파트너 이렇게 독려해서 참여하신다 그러면 거의 천명 가까이 될 거로 봐요. 그 정도 되면은 엄청난 그 자체로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안내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기도 힘들고 전달할 방법도 만만치 않고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스템에 수요일 날 진행하는 글로벌 통합 조회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그분이 일단 인원수에 여기 참여 인원수에 놀랄 거고요. 정말 대단한 그 협력 체계를 갖고 있구나, 팀워크구나. 나도 이쪽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이쪽 그룹의 탑 팀에 합류해서 일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다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각 나라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신 분들 있겠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서로 또 스피치도 하실 거고 하다 보니까 눈에 익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면이 익을 거고, 그렇게 되면 각 나라의 세미나가 석세스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만나서 얼마나 혼자 하면 외롭겠어요, 그죠? 사업에. 그런데 같이 얼굴을 봤으니까 또 서로 얘기를 들었겠죠. 스피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같이 이렇게 형제라고 이렇게 같이 팀이라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또 서로 힘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임페리얼이 되려고 하면 해외 사업이 진출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국내 사업만 갖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를 안내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떻게 사업해야 돼? 그러면 글로벌 통합조에 참석을 해봐. 이렇게 얘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거 줌 주소 알려주고, 요새 스마트폰이 다 돼 있으니까 줌 주소만 알려주면 바로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요일마다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팀워크거든요. 팀워크.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팀워크이고 그 자체가 비전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협력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파트너를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파트너가 없다 손치더라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내 얼굴을 알리려고 하면 여러분의 화면을 이렇게 틀어놔야 되겠죠.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화면을 이렇게 열어놓으셔야 돼요. 화면을 열어놓으시고 얼굴을 비추고 그리고 정자세로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해외에 있는 파트너가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낯이 익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면 얼마나 친근함을 느끼겠어요. 서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근데 계속 글자만 나와. 이렇게. 얼굴은 안 나오고. 그리고 아니면 사진이나 이렇게 딱 있고 그러면 죽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을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게 꼭, 뭐,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기보다는, 스스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사업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정자세로 아침에 딱히 참여를
하시는 걸로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요일마다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셔야 돼. 매주 이렇게 굉장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그 뭐 이렇게 갇힐 때 누구한테 이렇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애터미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안내사항을 알릴 때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그 가까운 지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들이 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동네에서는 그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 대단하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어제까지 같이 냄비에 밥 비벼 먹던 친구들인데 예? 오늘 갑자기 스폰서가 돼가지고 내가 너의 스폰서야.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아요. 속 말은 못하지만 열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새겨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그래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본사에 시스템을 참여하라고 막 얘기하는 것도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양재 부업가 세미나 이런 거를 참여하라는 것도 해외도 마찬가지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파트너가 없어. 그래서 오늘은 빠질 거야. 그러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빠지겠죠. 전부 다 쭉. 그러면 아마 노정구 단장님까지 빠지게 될 거예요. 그죠? 예? 아니면 단 하나만 남을 거예요. 그죠? 다 파트너가 가면 간다고 그러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회장님하고 단둘이서 세미나 하게 되겠죠. 그러면 비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너가 없어도 포마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파트너가 왔을 때는 또 그 비전을 보거든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박항일 회장님도 그랬고 노정구 단장님도 그랬는데 사람이 인테리어다 이렇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이 인테리어예요. 가장 멋진 인테리어죠.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를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가 자기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서 자기 있는 노하우를 다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냥 나와요, 이게. 예. 어머니 소리도 잘 나와요. 저도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없던 것도 막 나와서, 이 말을 과연 내가 했었던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이게 제가 나중에 들어봐도 잘했더라고, 사람이 많았을 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강당에 이렇게 사람이 횡하면 그게 안 나오고 정말 진짜 형편없는 강의가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특히 양재 세미나 부업과 부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또 부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파트너를 갖고 계신 분들 양재 세미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해요. 계속 반복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터미 사업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촉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하겠죠. 좀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결정적인 성공을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잔재주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과거가 화려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스펙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실패하는 이유가 혼자 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은 커다란
성공할 때 커다란 그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활용하신 분들,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시고 우리 스폰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변변치 않았던 그런 분들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예를 들면 삽과 포크레인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이 하는 거는 삽이죠. 삽이 아무리 뛰어난 강철이라고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포크레인하고는 능력 자체가 차이가 나버리겠죠. 그래서 시스템은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돼.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참여를 하는 거고 또 참여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또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매주 그리고 언제든지 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스폰서가 진행하는 그 시스템에 나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 그 자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혼자 가서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제가 농담으로 그러기도 하는데 세미나 때 파트너 뒤통수 보는 맛이 최고의 맛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파트너 뒤통수 이렇게 보는 맛이 그리고 속된 말로 뒤통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웃으라고 좀 한 건데 그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날 때마다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번 주에도 내가 꼭 한 명을 데려가리라. 다음 주에도 꼭 한 명 데려가리라. 이번 세미나 때, 양재 세미나 때도 데려갈 거고,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 때도 내가 데려갈 거고, 이런 각오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효과가 크니까. 그러면 모든 포커스가 여러분이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스폰서 미팅을 진행하고, 이런 모든 행동 자체가 포커스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 양재 부업가 세미나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모셔다 놓는 게 여러분 수백 마디, 그리고 조금만 자그마한 미팅에서 수십 번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가는 거죠. 늘. 그러니까 반팽이끼리 다니는 거야, 반팽이끼리 그냥 이렇게 뭉쳐서. 우리끼리는 절대 성공 못해요, 우리끼리는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냐면, 그 반팽이의 팀워크를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 거기서 온팽이 하나 툭 들어오면, 그 분위기 갖고 세미나에서 그냥 그 얻어맞는 거죠. 예? 그 사람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보고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참여한 사람은 여기 로얄클럽 제 파트너들이 다 있는데 리더스클럽 그분들이 저를 보고 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고 아마 했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디를 보고 어떤 걸 때문에 했냐면 박하희 회장님의 마인드 그다음에 그 회사 전체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의 석세스 세미나 진행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 어느 곳에 어디서 비전을 받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대부분 큰 사람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비전을 봐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뛰어들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사람 활용하는 사람과는 그리고 뜨문뜨문 활용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회 진행 속도도 차이 나고 성공의 크기도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뜨문뜨문 오시는 경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죠. 제가 옛날에 부동산을 해봤는데
꼭 화장실 갈 때 진짜 손님이 들어와요. 예?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이 세미나 빠질 때, 빠지려고 하는 마음일 때, 진짜 가려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가자고 이렇게 독려를 했으면 가실 분이었고, 그분이 거기서 비전을 보고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온팽이였는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도가 늦어지고, 진짜 놓치는 경우. 한번 그게 그 주에 초대를 했으면 왔을 뿐이 그 주에 초대 안 하면 1년이 늦어질지 2년이 늦어질지 5년이 될지 몰라요. 그분은.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찬스. 그래서 화장실 갈 때 손님 들어온다고 정말로 중요한 손님은 내가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그럴 때 빠지려고 할 때, 빠지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신규 소비자가, 신규 파트너가 세미나 참여할까봐 겁나. 왜냐면, 이번에 자기 안 가려고 하거든. 휴가 가야 되거든. 예? 그런데 가려고 막, 마음을 막 내네. 그러니까 겁나서, 아니야, 아니야. 말을 갖다가 살짝 이렇게 힘을 빼. 예? 세미나. 그거 가면 좀 덥고, 그냥, 아우, 좀,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가자. 뭐, 이렇게 한다든가. 고주에 갔으면 그분이, 진짜, 여러분은 온팽이하고 뭐 반팽이 차이가 없어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온팽이는 뭐냐면 인맥이 아니에요. 인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슴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 진정으로 내가 정말 한번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갖고 그거를 수단을 막 이리저리 찾는 사람이 온팽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들어내. 근데 몰라 그게. 겉모습으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주위에 이 사람이 형편없을 것 같다고 뭐 미루거나 이러면 안 돼요. 겉모습 보고 미뤄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안내하는 거죠. 안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래서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그래서 세미나로 여러분이 안내를 해서 하게가 이 사업이 쉽다. 특히 해외 사업은 이 글로벌 이 시스템, 수요 시스템에 동참을 시켜서 비전을 어느 정도 보게 하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어떤 리더 개중에 어떤 리더들은 아이고, 스피치 하는데요. 뭐, 말 잘 못하고요. 막, 아니에요. 인원수만 많아도 끝나요. 그냥, 예? 여러분, 여기서 태국어로 누가 어느 말씀 하시면 비전 보지 않아요? 태국에서 이 말, 이 사업 하고 있네. 그걸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일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인도에서, 또 미국에서, 동시간대, 새벽에, 이걸 열고서 참여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간절한 분들. 그런 분들의 스피치를 이렇게 한 분씩 어수룩하지만 그거 자체가 여러분 그 비전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많이 그리고 화면을 열어놓고 이것들이 되면요. 엄청나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면 휴대폰으로 보지만 될 수 있으면 컴퓨터를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보시면 여러 명이 보이거든요. 저기 그 휴대폰은 몇 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딸랑 네 명이 참석하고 있는 줄 알아. 옆을 보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컴퓨터로 보니까 다 보여요. 여러분들. 그 센터에서 애터미 탑이든가 송파 탑이라든가 거긴 글로벌 탑이라든가 또 양주 탑이라든가 각 탑센터에서 전국에 있는 탑센터에서 지금 여러 명이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들이 동대문탑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 명이 이제 지금 참여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와 이게 그냥 나 혼자만 이렇게 몇 명이 나와서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멋진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돼. 네? 그러려면 이렇게 컴퓨터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가 이게 그냥 그 생생하게 세미나 참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해야
시너지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도 동기부여가 되고, 이 사업은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로 하기 때문에. 예? 밤새 고민한다고 그러잖아요. 밤새. 그냥 그게 아니라 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얘기하는 거고,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느낀 거를 그냥 내뱉는 거거든요. 우리 제품도 소비자 만들려면 남이 좋다더라, 강사가 어떤 강사가 좋대더라 이렇게 하면 안 맥히잖아요. 야, 끝내. 어이구, 내 얼굴 봐봐. 완전히 야, 다 펴졌어. 이렇게 이 경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품도 소비자도 그거거든요. 또 뭐냐면 이 사업을 전달할 때도 그런 거예요. 말을 요목조목 잘한다고 이 사업 동참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막 흥분해갖고 막 세미나 갔다 와갖고 말도 앞뒤가 안 맞아. 막 그냥 막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어떤 줄 알아요? 상대방은 그 거기에 미쳐버려. 거기에 뭐지? 뭘 봤지? 제가 미쳤네. 뭐 봤지? 돈 5천만 원씩 번다 그래? 5천만 원씩 번다 말이야? 뭐라고 그래? 안 들렸던 게 막 그런 게 들리는 거야. 막 흥분해갖고. 예? 우리는 언어로 이 저 지식을 접하는 건 7%밖에 안 돼요. 행동 막 뭐라고 막 상대방이 막 하는 거 막 표정 막 이게 말을 좀 떠듬어야 돼, 저처럼.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알려줘. 잘 안 나와요. 여기 들은 건 많은데 나는 2박 3일 걸려. 이게 나오는데 2박 3일 걸려요. 이 정리해갖고. 이게 정리를 2박 3일 하려니까 그동안 또 다 까먹어갖고 또 안 돼, 이게. 그렇지만 뭔가 메시지는 있어.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이 표정으로 뭐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 그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거기에 바라는 거지. 무슨 언어로 막 지식적으로 밤새 정리해갖고 이거 안 돼. 예? 그게 어디야? 세미나. 세미나에서 그 감동을 받는 거야. 그 세미나에서. 예? 그 세미나, 그래서 세미나에 가라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런 걸,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 바로 내뱉어야 돼. 그때. 떠듬어도. 예? 그걸 정리해서 내뱉어야지. 세미나에서 들었던 걸 정리해서. 그거 안 돼. 그거는 아니야. 그건 머리로 하는 거야. 뭐냐면 그 흥분된 거를. 그날 바로 찾아가가지고.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세상이 뒤집혔다니까. 와, 5천만 원씩 번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 어? 1억씩 번다고 막 난리가 났어. 이 한마디가 미쳤네, 미쳤대. 그 소리가 더 듣는 게 나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사업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슴으로 하는 거야, 가슴으로. 그래서 세미나를 그래서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시스템을 이 우리 모든 포커스는 거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사랑하는 마음. 옛날에 여러분 첫사랑 할 때 그런 마음 아시죠? 네? 사랑 해보신 분? 아무도 안 해봤고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우리 해봤는데 아, 그 진짜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매일 보고 싶은 거죠. 매일 그냥 그죠? 그리고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어? 헤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럼 매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걔가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될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내가, 지옥이라도 내가 쫓아가서 구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뭐야, 완전히 거기에 몰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애터미도 그렇게 하시면 100% 성공해. 100%. 예? 정말로 그렇게 매일 안 보면 보고 싶고 매일 봐야 되고, 그죠? 매일 참석을 해야 돼. 그다음에 그 간절함이 있어. 막 그리고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걸 해더라도 갖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저 옛날에 그랬거든. 나 저기 있는 게 다 네 거야. 내가 물방울 다 해줄게. 예? 막 이렇게 뻥도 치고 막 근데 실제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 뻥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왔잖아.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 이런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될 리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 거기에는 모든 방법이 다 나와요. 기상천외한 방법이 나오는 거. 무슨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 성공하는데 우리가 꿈은 같지만 그 꿈을려고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요.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그 방법들이 다 나와. 방법들이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고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시스템. 네? 그리고 특히 글로벌 이 탑 시스템. 참여 안 하는 그룹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조그만 그 그룹에서 이렇게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오고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러분 그냥 같이 안내하는 거 스폰서를 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내하는 거 안내. 예? 이건 시스템 있다. 참여하자. 그 화면 켜라. 이거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본사에서 추천하는 시스템 적극적으로 특히 양재 부업가 앞으로는 부업가를 잡아야 돼. 부업자를 잡아야 여러분 확장성이 있어요. 확장성이 지금 너무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업하시는 분들이 아니 부업을 찾는 사람이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부업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 양재 세미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저분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수천만 원씩 돈 들여서 만들어 놓는데 뒷자리가 빈다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탑 그룹만이라도 우리 수도권에서 얼마나 장점입니까? 그게 우리가 다 가서 앉아 있기만 해더라도 거의 다 찰 거예요. 여러분만 다 가더라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올해 안에 여러분 많은 몇 집급씩 이렇게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스템을 적극 활용, 안착해서 모두의 성공을 바라시는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